2월 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추워. 엄청 춥네요. 아, 근데 지금 영하 7도래요. 엄청 추워요. 옷은 많이 껴입고 나가야겠네요. 저번주 비 엄청 많이 왔죠. 아, 다행인게 배 보강제설 엄청 많이 해줘요 지금. 슬로퍼도 닦고 눈 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추워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친구밖에 없죠? 핸들이 너무 차가워서 잡을 수가 없네요. 저번주에 그 비보에서 협찬해준 비니 되게 잘 쓰고 계시나요? 비니 되게 좋은 건데. 아무튼 그 비니 잘 쓰세요. 엄청 좋은 비니입니다. 규정에 세배했는데 왜 세뱃돈이 안 들어오죠? 세목을 날로 주셔도 되는 건가요? 아, 내 계좌번호를 안 적었구나. 아, 이상하네. 왜 안 들어와야 했는데. 계좌번호를 적었어야 했는데. 이거 어저께 여기 로컬 형이 오늘 컴온요 하면 저거 던져주래요. 핫박스 주던가. 시장에서 밥을 먹었어요. 방 동생이 아침을 챙겨주다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잡히기만 해라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스키장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 입춘이 이렇게 일찍 오나요? 꽃이 피면은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집에 가야 되고. 아직 11월부터 집에 한 번도 못 갔는데. 클로이 킴이랑 세계적인 선수와 같이 함께 키커나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사람들만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으니 그것도 꼬마 여자애가. 자, 세계대회 커먼요 시작하겠습니다. 커먼요. 눈이 장난 아닌데요? 딱 1cm만 엣지가 박히는 그런 눈이에요. 소송소송해. 커먼요. 오, 목으로 와 있는데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희 SL 크루가 유유로 캠프를 개최하게 된 게 사람 너무 빨리 찼어요.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파이프가 한 번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올해가 열 수 있어야 저희가 캠프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어떻게 제가 연락에 따로 드려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일리에 오시면은 저희 SL 크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